여기 1풀에서 2풀 입문자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 채팅치기 한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가격이 2만원이 넘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얼마지? 하여튼 되게 비싼 걸로 압니다. 게이득이라는 것. 오우 스냅이 뭐예요? 오우 스냅이 뭐예요? 요즘에 스냅 모르면은 좀 약오르거든요. 님 같은 거 알아먹기에. 요즘에 뭐만 하면 오우 스냅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디든 갖다 붙이는 약간 날 썩어가라 이런 억지 유행어긴 한데 어우 스냅. 요즘 유행어 알려면은 마블 스냅도 해놓으면 좋죠. 그리고 이번에 이게 친선전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광고를 맡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광고 잘 안 하는데 저는 재밌는 거 아니면은 숙제 안 받습니다. 덱도 이거 오늘 쓸 덱을 정해놨으니까 저의 대항에서 이길 분들은 한번 뜨죠 이따가. 추첨 렛츠고! 와 이거 실생 구독자만 하지도 않았는데? 다운 받으셨나요? 장난으로 채팅쳐서 혹시 이 마블 스냅 방송을 장난스럽게 그냥 장난으로 친 거는 아니시죠? 스팀으로 받아놓으셨죠? 모바일이라거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진짜 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섭이라 미안해. 에이 한번 더. 밑줄 빵상 밑줄 치킨 주세요 룩사님. 와 마블 스냅이 깔려져 있나요? 와. 감탄사 말고 대답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히읗히읗. 아 웃는 것도 좋은데요 형님. 당연하죠. 아 들어오시죠 형님. 제가 긴 말로 그거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뻥이에요. 아 삐삐타님! 개웃기네. 아 진짜 구하러 와주셨군요 형님. 제가 긴 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형님. 보라즈미 음음음음마. 다음 분 들어오세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너가 그러면 왜 채팅을 치셨습니까 형님? 다른 의미로 레전드네요 키키. 미스테리 오소리. 미스테리 오소리 축하드립니다. 미스테리 오소리님 듣고 계신가요? 뒷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오케이. 여기 동물원임? 나도 동물 소리 많이 듣긴 하는데 원숭이 대 오소리. Let's go. 저는 이 덱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승리전 같은 것도 있고요. 5턴에 각 플레이어의 손에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이 구역에 놓을 거라고? 그러면 가득 차겠네. 앤트맨 너가 캐리해줘. 출연효과가 두 번 발생합니다. 파괴 안되게 요거까지 해줄까. 이렇게 미리 1코스트 파괴를 막아주는거죠. 국밥처럼 뇨옹. 파괴덱인가봐요. 파괴되면은 윈터솔저 한 장이 생성됩니다. 이런거고 여기 하나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깔면 이득 많이 볼 것 같아. 이미 하나 깔았잖아. 그렇지 두두두두. 근데 파괴시켰네. 뭐야 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아, 출현 효과가 두 번 발생해가지고 이 구역에 있는 나의 다른 카드를 두 번을 파괴해 버린 건가요? 설마요? 내 카드가 배치되지 않은 구역이 있을 경우 이 카드에 여기가 있네요. 그러면 플러스 4 파워를 뿅. 5턴에 각 플레이어 손에서 카드를 한 장 뽑아 뽑아 이 구역에 넣습니다. 어? 삐로리 삐로리 야비한 녀석이다. 그러면 요거까지 이렇게 해줄까. 승리진으로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거 막는 건데? 이 구역 봉쇄하는 건데? 이러고 스냅 때릴까? 에이씨. 그러면 이것도 지속이면은 요거 없으면 어차피 세질 거 아니야. 이게 맞다. 아 렛츠고. 다이너소. 이거 잠깐만. 아니 짱룡. 아 잠깐만, 짱룡이 그냥 가신가 이 풀에서는? 아니 흰룡이네 진짜? 아니 승리전대를 갖고 와야 되나? 위치 공격하자. 이 게임에 7턴이 있습니다. 7턴이 있어도 이거 짱룡이한테 좋을 거 아니야. 노바 이 카드가 파괴되면 아 뭐야 또. 이걸로 가자. 아 에반데 어벤져스 멋있어. 캡틴 아메리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벤져스 어차피 실턴까지 있으니까 지속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내가 다 이겨. 지속적으로는 내가 가장 세. 그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이러면 와 지금은 프로페서 X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나 알먹으로 오른쪽 먹었다가 진짜 여기서 당해버리면 좆되는 건데. 아 진짜 그냥 간다? 이거 스냅 봐라. 아! 말도 안 돼. 여기다 X발 공룡을 보낸다고? 이거 일단 6만화 여기다 내. 지속카드 파워 부여 이게 무조건 좋아. 딱코 해야 돼. 아 X발 이게 최대인데. 아니 공룡 저거 왜 이풀인데. 아 나 딴 데 갈래 이거 말고. 아 근데 닥터 프로페서 안 냈으면은. 어? 진짜 덱 더럽게 짜네. 아이언메카 진짜 덱 더럽게 짠다. 오케이 인정. 또또또 승리 인정합니다. 한 끗 차이였어요. 한 끗? 그렇습니다. 카드게임에서도 한 끗 차이가 실력인걸요.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매너도 좋네? 거기에 그냥 채팅 치는 사람 다 들어오세요. 가겠습니다. Let's go. 아! 야 영규야. 박영규 너 미친. 장난친 거 아니지? 너 스냅해? 아니 주작 아닌데? 야 덤벼라. 아 영규 너 진짜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영규야. 얘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카드게임으로? 내가 아무리 못해도. 카드게임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 이 맞냐? 너 저 할 줄은 아냐? 다른 지속덱으로 했어. 조금 더 클래식한 걸로. 아, 뭐 있다구야. 아, 뭐야. 어? 그런? 저거 내 거 파괴하는 그런 걸 넣어놨어, 어디서. 이 구역에 있는 카드가 모두 파괴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되게 바위 한 장을 섞어놨습니다. 좀 트롤짓 좀 하지마. 그런 알량한 아유 3턴 이후 이 구역의 모든 카드가 편을 바꿉니다. 아 그럼 안되겠지. 그러면 무난스럽게 양옆에 힘을 주는 미스터 판타스틱. 실제로 영화에서 어떤 앤가요? 뭔가 스위트하고 핸섬해 보입니다. 인접한 구역에 이 파워를 양옆에 부여하는 지능캐.
아머. 아이씨.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어패스. 어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인지 모르겠지만 내 카드가 배태지 않은 구역이 있을 경우 여기를 버려서 2점만 먹겠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플랜이 딱 보이는 순간 스냅뱅 해주면 박영규 선수 얼얼하죠. 뭐지? 왜 스냅뱅을 치지? 하! 내가 지고 있구나. 여기도 먹혔고 여기에 낼 거구나. 어? 마스냅뱅. 스트롱가이. 내 손에 카드가 없을 경우 6파워를 부여합니다. 오. 무난하게 아이언맨 추격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3-3이나 3-2 중에 내 입맛에 맞게 조립해서 쓰는 느낌. 난 아이언맨이다. 10-10. 예요. 상대 카드 한 장당 플러스 1파워를 부여합니다. 이걸로 확 땡기고 이렇게 갈까? 1 퍼니셔를 가라고? 근트맨 4를 확정으로 두 배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무조건 하나 오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갈까? 3-3으로? 요게 가장 뭔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힘을 주는 느낌이거든? 여기를 확실히 이겨주고 여기에다가 조금 덜 얘만 있으면 견제는 되니까. 렛츠 고! 박영규 너의 생각은 다 내 머릿속에 있다. 딱 요런 느낌. 영규가 요렇게 할 것 같더라고. 딱 요정도 밸런스로 들어와. 이게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야. 알아? 너의 스냅력이 이거야. 이거 여기다 냅니다. 이유? 몰라요. 느낌상 너는 거기다 넣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456 카드는 낼 수 없는데 왜 앤트맨을 느낌상 맨 왼쪽에다 박았니? 그거는 누가 봐도 아니잖아. 여기 아니면 여기지. 카드가 한 장만 있을 경우 해당 카드에 플러스 5파워를 박는다고? 3턴 후엔 이 카드를 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구역 어? 이거를 다음 턴에 이거를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가 낼까? 막놈!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겠다. 지속 앞으로 이 구역에 카드를 낼 수 없습니다. 3턴 후에는 이 카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힘을 줘야겠네. 어쩔 수 없이 456인 카드를 낼 수 없어. 아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자. 난 오 아이언맨이다. 오른쪽 구역에 플러스 6파워를 부여합니다. 내 지속카드에 2를 부여합니다. 영규야 너 지금 보탄테 맡겼냐? 영규야 혹시 치킨 못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아 그러면서 하려니까 힘드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 좀 치지 마 너는 좀. 와 그런 식의 핑계를 댄다고? 아 진짜 너무 추하잖아 영규야. 와 그 발언은 진짜 아 지금 루시안 103에 욕박해. 아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 패배 임마. 그거 안 함? 끝임?
다음에 또 놀아볼까요? 마블 스냅이 재밌긴 하다. 친구들과도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마블 스냅. 일단 친구들과 친선전 플레이하고 계시면 제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마블 스냅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할래. 마블 스냅이었습니다.